도시개발 사업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241페이지고 5번, 동그라미 5번, 지정학적 측량지역, 이게 가로 읽고 뭐라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적의 지분부의 방법이 단죠. 그래서 기억에, 자, 뭐라고 썼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 간의 각 필지에 지분을 세로 부여할 때는 다음 뭐예요? 다음 각목, 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각목이 뭐예요? 몸뚱이 게 아닙니다. 그 밑에 그 A하고 B, 그래. 그 각각의 지분을 뭐라고 제외한 본본으로 부여한다. 본본만으로 부여하니까 본본의 부분에 붙여 있는 건 뺀다는 얘기죠? 뭐만으로 하니까, 본본만으로 하니까. 그러면 A가 뭐냐면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분과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지분, 그 지분 빼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빼라 그랬죠? 그 말의 의미를 잘 보자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예컨대 자 이렇게 충청남도 석정군 옥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다음에 뭐예요? 월포리라고 하는 지역에 그 다음에 자 석곡리라고 하는 지역에 별곡리라고 하는 지역에 암석리라는 지역에 이 지역에 뭐예요? 자, 이 지역 중에서 요만큼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요 지역만 하니까 이 지역에 뭐예요? 이게 월포리니까 월포리 땅에 뭐예요? 지분이 100인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어디 그 지금 옆에 월포리 토지에 이렇게 지분이 100인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자 이 속곡리에 지분이 100인 토지가 있죠? 그러면 이 안하고 이 바깥하고 있죠? 이렇게 뭐가 같은 거 본본이 같은 거 있죠? 본본이 같은 거 이렇게 같으면 안 되지 이 안에 이 본본 이런 걸 뭐하라는 게 이거 이런 걸 빼버려라 그 얘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들이 있죠? 이 토지들의 이제 지분들은 뭐예요? 여기 경계에 걸쳤으니까 이 하나의 지분이 경계에 걸쳤으니까 나중에 중복될 수 있겠죠? 이런 지분 뭐하라는 게 이거 이런 지분 다 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 토지 안에 이렇게 지분이 뭐라고 100의 1 이런 본본의 부분 붙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여기서 뭐만 추려라는 얘기니까 자 본본만으로 하라는 얘기 본본만으로 뭐만 뭐로만 하라고 본본만으로 하라 이렇게 뭐만으로 하라고 본본만으로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뺀 게 세 개예요. 뺀 게 세 개면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이 개발사업 지역 안에 이거 이만큼 하겠다는 그 안에 있는 본본하고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거 하나 빼고 근데 뭐 빼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는 뭐라고 본본에 뭐 붙은 거 빼고 부본부터 빼고 순수하게 뭐만 고르라는 얘기니까 본본만으로 지분을 부여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죠? 자 본본만 추리라는 얘기. 근데 이제 본본을 추렸어. 본본을 이제 뭐 이렇게 수백 개를 추렸겠지. 본본을 이제 추려갖고 자 여기 이제 구획정리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구획정리 사업을 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뭐요? 자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했단죠. 이 구획적인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이 본본을 추리는 뭐예요? 그 수백 개를 이 본본을 여기다 이제 부여하려고 딱 해봤더니 맞질 않는 거야. 뭐가? 필지가 더 많고 지번 수가 더 적죠? 그러면 이제 예외다. 이 예외가 몇 개라니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예외가 두 가지가 뭐냐니까,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자, 동그라미 뭐예요? 니은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분수라는 것은 이게 본본이죠? 그 본본이 새로이 부여할 지분수보다 적다는 것은 뭐가? 토지가 더 많다는 게 토지가 더. 토지가 더 많을 때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그 블록 단위로 해갖고, 줄 치세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하고, 그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지분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으로 본본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분을 부여한다. 그래서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보지 않죠? 자, 하여튼,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의 뜻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우리가 블록식을 다른 말로 단지식이란 말로 해요. 단지식. 이 단지식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블록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블록이라고 하는 몇 단지, 아파트 몇 단지 몇 블록 하죠? 그 블록이 단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1단지 1블록, 1단지 1블록, 2단지 2블록, 3단지 3블록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이 블록에 뭐예요? 블록에 본본을 뭐한 다음에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본본에 뭘 붙여가라는 얘기니까 이 부본을 붙여가라 이제 그게 뭐예요? 블록식 단지식. 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렇게 하든가 그게 자 불합리하면 뭐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뭐예요? 여기가 지금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지번부의 지역을 뭐예요? 묶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속공제라는 지번주역에 요 개발사업 안에 포함한 마지막 본본을 추진 마지막 본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본본. 그죠? 이 마지막 본본이 만약에 900번이면 다음 본본 있죠? 901번, 902번, 903번, 904번. 이런 식으로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으로 뭐예요? 순차적으로 뭐하라는 게 이거. 지번을 부여하라. 최종 뭐라고? 최종 본본에 순번으로 뭐하라는 게니까 다음 본본이다. 이게 다음 본본.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부본이냐 본본이냐 선이냐 후냐 이제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라면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그 외워두는 게 좋겠다는 게요. 그럼 어떻게 외우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이게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자 이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만약에 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간의 공장을 운영하는 지번이라는 사장님이 장애우 뭐예요? 자 이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 되면 장애우들을 뭐예요? 자, 몇 명 이상 구입하면 세금 해제가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자, 장애우 누구, 등신 누구를, 등신 인본부를 뭐예요? 인본부를 직원으로 썼더니, 하도 뭐해서 이거, 떨려 해서, 할 수 없이 인떨려 해서 뭐예요? 다시 누구를 썼다는 게 이거, 재본부로 쓰고. 그 다음에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 있죠?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는 분할할 때는 일필지는 분할전지부 쓰고,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 뭐예요? 나부부 건전지단 얘기예요. 건물. 건물 있을 때는 뭐라고? 자, 분할전 집원 건전지단.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응? 그래서 아까 그랬죠? 아까 뭐하고 반지 스티커하고 건전지 스티커 붙여놓고 뭐 볼 때마다 반지 보면 뭐 외우라고? 반지 축적. 건전지 볼 때마다 뭐 외우자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그죠? 분전지, 분할전 집원 1표지. 나부부 나머지는 본분의 다음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합선지 그 전기가 뭐예요? 전기가 합선되면 뭐 쓰죠? 그 합선되면 뭐라고? 새로운 건전지 쓰라는 게 신건지 그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합선지 그 합선된 거 봤죠? 지금까지 막내 그 전기 합선되는 거 봤지? 한 번도 못 봤어? 봤지 그거? 그래 건전지 이렇게 플러스 해갖고 전기 플러스는 못 쓰잖아. 못 쓰면 뭐라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신건지 이게 어? 신건지. 그다음에 저 도사 있죠? 도사 누구 본본이는 어? 이 본본단을 이끌고 이게 무슨 얘기니까 옛날에 요새 3.1절 저기 해갖고 뭐 맨날 그 인터넷이나 저기 보면 무슨 옛날 김구 선생님이 의열단을 이끌고 독립운동했다 그랬잖아. 의열단. 그러니까 누가 의사가 아니라 누가 이거 도사 누가 본본이가 무슨 단을 이끌고 본본단을 이끌고. 그 도축제 행정은 작년에 준용하는 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은 이렇게 기억을 해라는 거죠. 기억. 뭐라고 외우자고 지번이는 뭐예요?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가끔가다 길 갔다마다 누가 어떤 애가 이렇게 떨고 있으면 아, 저 인떨려구나. 꼭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새 애들 여기 특히 그 꼬마애들이 유치원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 나 얼마나 안타까운 놈은 꼬마애 이제 한 3살 먹고 4살 먹은 아이는 막 그냥 그 발로 굴르는 거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굴러갖고 가는 거. 아 킥보드는 그 어른들이 전동기 아 그것도 킥보드라고 그러네 꼬마애들이 사는 것도 아 그래요? 아 그 킥보드구나 킥보드 타고 막 신나게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그 애 유치원 가면 듣고 뭐 애 막 숨어 헐떡거리면서 애 쫓아가니라고 아 나 그래서 안타까워갖고 그 꼬마애를 괜히 말 한번 세우고 싶었는데 괜히 할머니가 또 욕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내가 안타까워서 지켜보겠습니다 어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가면 내가 나중에 저런 꼴이 돼야 되나? 애보고 있어야 되는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자, 윈털려 뭐라고 최본본을 하고,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도사 누구는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어디 나와요? 그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까먹으면 또 보라고, 몇 페이지 뒤에, 암기왕고 몇 페이지에, 자, 몇 페이지에 거기가 그렇게 써 있냐. 자, 36페이지인가? 아니, 6페이지가 36페이지가 아니구나. 38페이지? 7페이지요? 38이요? 네. 아니지, 38페이지에. 38페이지 몇 번에? 4번에 써 있지, 4번에. 38페이지 4번에 써 있죠? 그 4번 보시고, 그거 이제 그 외우도록 노력하려는 게, 그게 한 문제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준용은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맨 끝에 그, 이 방법과 똑같이 하는 게 이제 기타가 있는데, 다음에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뭐가 나왔어요, 이거? 지번 변경 나왔죠? 아까 지번 변경은 뭐라 그랬어요? 자, 누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지번 부여지역 간의 일부 전부가 순차적으로 설정되지 않다. 아까 그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지번은, 자, 이렇게 1번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을 합병하게 되면 1번 다음에 5번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또 합병하고 분할하게 되면 그 같은 지번 부여지역 등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컴퓨터 한번 모아듯이 이렇게 바이러스 뭐 한번 밀고 다시 하듯이 한번 모아자는 얘기니까 지번을 한번 새로이 정하자. 그런 얘기 지금. 그게 바로 지번 변경인데 지번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뭐의 승인을 얻는 게 이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꼭 뭐라고 이거? 반지 축처. 뭐 볼 때마다? 반지 볼 때마다 반지 축처. 건전지 볼 때마다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어? 그렇게 꼭 보여요. 반복.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가서 이 공시법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 10분도 안 돼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민법할 때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이게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책이 어딘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학원 올 때마다 그때 책도 못 찾아갖고 세법 가져갖고 또 뭐해 다시 또 공시법 찾으러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그 틈나는 대로 뭐해 볼 때마다 뭐해 그 어디에 핸드폰에 꼭 붙여놓고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결번이 생기면 어느 대장에 결번 대장에 맨 위에 243페이지 맨 위에 어느 대장에 결번 대장에 적어서 연구에 보자는 달 있죠? 결번 대장이다 이렇게 보자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여러분 그 244페이지에 자, 아래에 그 자, 여기 그 1번에 그 오른 거 그랬죠? 1번에 오른 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자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가 뭐예요? 눈에 거슬린 단어가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딱 들어오는 핵심어가 뭐예요? 핵심 단어가. 아, 승인이잖아, 승인. 근데 승인인데 승인 앞에 뭐 누가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그래, 그럼 그게 틀린 다, 이거 틀린 질문이냐고, 무조건. 승인은 누구한테만 와야 되니까. 시도지사님한테 와야 된다니까. 그걸 자꾸만 깨우쳐라는 게, 그걸. 그 다 읽어갖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이면 무조건 승인이 아니라는 게, 승인은 누구한테만 오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뭔다니까. 이제 이해됐어, 이제? 그래, 이제. 그래서 꼭 외우라는 게, 아, 그 시도지사 승인은 반지 출처뿐이 없다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거슬린 단어가 뭐예요? 뒤에요, 앞이에요. 그래서 D가 아니라는 게 앞이라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어디서 어디에 돼요?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어디예요? 북서에서 남동이지. 어? 4번은 분할의 경우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분할은 뭐라고? 아, 분전지는 나부부예요. 나부부. 나머지는 뭐라고? 부번의 다음 부번이지. 항상 뭐예요?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결번이 생기면 무슨 대장? 결번 대장 이게 맞죠? 이게 맞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2번 문제 틀린 거 그랬어요. 2번 문제 보면 뭐라 됐어요? 자, 거기 1번에 시도지사하고 대도지 승인 나왔죠? 이제는 앞에 뭐가 봐야 되는지. 지번 변경 이제 맞죠, 이거는? 어? 이거 맞는 거죠. 지번 변경 나왔으니까. 그 2번은 뭐예요? 2번은 등신 인본부니까 신규 등록은 뭐라고?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네, 그죠? 근데 분할은 뭐예요? 1필지는 분전지, 분할전지번. 나머지는 뭐라 했어요? 나머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나 부부가 나와야 되죠? 부부가. 근데 부부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본번에 부번 나오죠? 그렇게 틀린 거다. 그래서 그걸 잠깐 그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데, 나부부니까 나머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부번에 부번이지. 본번에 본번이 아니다. 이해했죠? 이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려면, 이제 그렇게 외워야 된다. 등록 전환은 여러 필지니까, 인떨 여니까, 최본 다음 본번이고, 최본 다음 본번이고.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사무실, 건축물 보이죠? 건축물. 그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돼, 이거? 신청이란 말 나오죠, 신청? 신청해야지만이 그 집원, 건물이 위치한 그 집원, 부여한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법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헷갈리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고, 그 외워야 돼. 외워갖고, 내 머릿속에 들어갖고 있어야 돼. 어?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꼭 뭐예요? 지금 못 외우더라도, 언제까지 꼭 외우라고, 10월달까지 꼭 외워야 되니까, 자, 꼭 봅니다. 자, 지목이 중요해요. 지목은 용도 지목인데, 주된 용도라 그랬죠? 용도 지목인데, 지목의 설정 원칙. 그래서, 일단, 1필 1목은 다 아는 얘기예요. 왜? 토지 하나마다 필지가 몇 개란 얘기예요, 이거. 아, 한 필지에 지목이 하나란 얘기죠? 한 필지에 지목이 하나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법에 정해진 용어로 따지면 주된 용도 추정이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주된 뭐예요? 용도 추정의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된 용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의 사용 목적 용도가 두 개 이상의 지목으로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두 개의 지목을 쓸 수 없고 그 중에서 뭐라고 하나만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주된 용도 추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뭐예요? 우리가 청계천이 있고, 청계천이 뭐예요? 판자촌이 있어갖고, 옛날에 박경께서는, 자, 뭐예요? 그 도시 환경을 위해서 위에다가 뭐예요? 복개도를 만들었죠? 아예 없애버렸어. 청계천, 청계천의 그, 자, 이, 그 판자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하천하고 도로가 있는데, 이 청계천이 워낙 뭐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하니까, 무엇을, 자, 우리 이씨께서 이거 걷어내버렸죠? 자, 근데 뭐니 지역적으로는, 자, 이름 없는 하천은 도로로 지목을 쓰는 애도 있어요. 그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도로가 있고 이 도로에 뭐예요. 궤도를 깝니다. 궤도. 그럼 하나의 땅에 용도가 몇 개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로 썼죠? 하나는 뭐라고? 도로고 하나는 뭐예요? 철도용지 두 개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했냐면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자, 철도와 도로가 두 개로 용도로 사용할 때는 자,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 여러분 생각에 이걸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해야 돼요? 아래에 있는 지목으로 해야 돼요?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이다. 아니에요. 주된 용도 추정. 그 위아래는 한 그 노래가 끝난 지 10년 됐어. 10년 그거. 이제 유행이 지났어. 어? 그 이제 그 EXID인가 뭐 걔는 이름도 잊어먹었고 이제 나오지도 않. 요새 나와요. 걔네들 잘 안 나오죠. 어? 끝났어 이제. 요새는 무슨 그 서플테스가 유행이라고 어디서 그 저 실내에서 뭐 실내에서 저 운동할 때 뭐 서플테스가 뭔가 그거 친다 그러는데. 응? 자, 뭐가 원칙이라고? 주된 용도.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돈이 많으면 소청에서 세금 거둘 때 뭐예요? 도로공사 도로로 하고 도로로 세금 걷든가. 철도공사가 돈이 많을 것 같으면 뭐예요? 철도용지라 해서 세금을 철도용지한테 세금 철도공사한테 세금 내라 그러겠지. 응?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응?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 바다가 있어요. 제방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위에 가면 그 서울 쪽 가면 안산 있죠? 인천 가는 쪽 안산에 그 안산에 그 시와호가 이렇게 되놨죠? 그다음에 어디 전라북도인가 부안 그 새만금호 있죠? 그게 새만금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 제방에다가 뭐예요? 제방에다 뭐라고 이거 이 도로 깔아갖고 있죠? 그래서 이 도로를 해갖고 뭐 바다 구경하고 드라이브하라고 만들어놨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하나의 땅의 용도가 두 개죠. 제방하고 도로하고. 그럼 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이 뭐로 해야 돼 이때는 지목을 뭐? 아니 어떤 사람이 읽어서 이게 얘기합니다. 주된 용도라고. 그래 그 맞긴 맞지. 근데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지목은 뭐라 해야 돼 이거 제방을 하겠지. 제방 당연히 제방을 하겠지. 그죠? 그 어떤 사람은 도로 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아마 마누라 몰래 애인하고 거기 드라이브 갔다 온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제방이라고 얘기를 안 할 거야. 그 본인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도로 들 때 그런 소리 들 때마다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이 옷을 갈다 보면 이 런닝룩에 그냥 아주 무슨 멍이 든 것처럼 파란색으로 물들어갖고 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응? 지금 같으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주된 용도가 뭐라고? 제방이다. 아니 제방. 응? 항상 하나의 땅이 몇 개로 용도를 쓸 때는 두 개의 용도를 쓸 때는 항상 지목은 뭐라고? 주된 용도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이건 제방이다. 그 다음에 야 영속성의 원칙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영속성의 원칙이 있다. 영속성의 원칙이 있어요. 자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 물론 거기 쌍가로 3번은 사용목적은 택지개발, 택지개발하면 목적이 택지개발이니까 지목이 될 것이고 넘겨보시면 거기 쌍가로 4번의 영속성의 원칙 나오죠? 절대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이거나 자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게요. 왜? 여기 건물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태권도장이 들어왔더라도 태권도장은 세금 안 내면 자 당연히 뭐예요? 이사 가야 되니까 이 자체는 상가 건물이니까 지목이 됩니다. 여기 교회 있죠? 무슨 교회인가 하나 있죠? 무슨 세종교회인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도 목사님이 뭐 내 못 내면 아 임대료 못 내면 이사 가야지. 이 건물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상가 건물이니까 됩니다. 돼. 에? 절대 지목은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자 10월 말에 자 모내기 아니 저 추수 다 끝나고 뭐예요? 쌀농사 다 끝났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자 11월부터 3월까지 보리를 심었다 그래서 이게 전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 절대 지목은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 항상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은 자 줄쳐놓고 이해해주자. 뭐하고 뭐하고 주된 용도 추정하고 그 출시세요. 쌍가리 3번. 아 쌍가리 2번에 주주목 추정의 원칙하고 다음 페이지 어디 246페이지 그 영속성의 원칙 있죠? 그거 줄쳐놓고 보자. 자 그다음에 그 240페이지 그 지목의 구분 별표 크게 합니다. 그거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도 나왔고 자 이렇게 뭐예요. 자 30년 동안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거의 매년 나왔으니까 꼭 뭐에 대해서 이 지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목에 대해서는 자 변치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고 뭐 하자는 얘기니까 자 눈에 익히도록 노력해 두지 않죠. 하여튼 그 지금 28개가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뭐 그중에서 뭐예요. 물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지만 하여튼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잘 보지 않죠. 그러면 일단 28개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전 이렇게 뭐예요. 전이 있죠. 전답 뭐예요. 전답 과목이 광염돼 있죠. 광염돼 뭐예요. 광염돼 자 전답 과목인 광염대 공부자란 뭐라고 장학도 뭐예요 철천재 있죠. 장학도 철천재 뭐예요 구유수를 자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를 하니 대학 강사로 뭐예요 공채하니 원종교가 뭐예요 원종교가 사적으로 자 원정교가 뭐예요?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이거 사진 찍으신 거죠 이거? 찍었죠? 네네. 지우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지금.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했다는 게 양주 먹자고 주창했다 이제 그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 목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달라 이걸 한번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목을 뭐예요? 지목의 표기 방법에서 시험 문제가 가끔가다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지목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그래서 문제가 나오기를 비행장이라고 나왔어. 비행장. 그 비행장이라고 하면 여기 비행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 비행장은 없어요. 이 비행장이 뭐란 얘기니까? 잡종지다. 잡종지에 포함한다는 얘기지. 비행장이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체육장이라고 해서 체육장. 이 체육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이 체육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학교용지예요. 학교 운동장이라는 얘기예요. 운동장. 그러니까 이 지목을 어떻게 표기하냐 그 28가지를 한번 봐두자는 차원이에요. 봐두자. 그래서 일단 몇 가지는 5가지는 외웠어요. 왜? 제가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뭐예요? 이거. 그게 공식법 가르치죠? 그래서 뭐라고? 전답이니까 전담 과목임. 전담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따라해보세요. 전담 과목임. 그래 이제 일단 5개는 외웠죠. 일단 전담 과목이 그래서 전이 뭐예요? 전이 전 답이 뭐예요? 자, 답 과손이 과가 과손이죠. 목이 목장 용중 임합니다. 그다음에 자, 공부자 이 전담 과목인 광염대라는 대학에 공부자라는 장학도가 있죠. 이 장학도가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철에 관한 천재예요. 철 천재니까 기계과.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문과 가지 말고 이과 지방이라도 가면 그 전화기죠. 전화기가 뭐예요? 전기 전자 화공 기계과는 뭐예요? 취업이 된다고 막 그러잖아 지금. 기록 막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광염대 장학 공부자라는 장학도 철천재 구유수를 이 광염대학교 강사로 뭐하니 이거 공채를 하니. 공채하니 누가 원종교가 저 익산의 원광대학교 원불교 있죠. 원불교 그 원불교가 원종교가 자기가 밀은 A가 안 되고 구유수가 강사로 공채가 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잡쳐서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예요 주창했다니 그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가 있다니 그죠? 그러면 자 전다 과가 뭐예요 과가 과수원이고 자 이렇게 뭐예요 과는 과수원이고 자 이런 식으로 과는 과수원이고 목은 뭐라고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자 그다음에 임야 그다음에 뭐예요 광천지 그다음에 뭐예요 염전대 그다음에 자, 이게 장이 뭐라고? 이게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용지. 자,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철도용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 뭐예요? 그 다음에 제방.
그다음에 뭐예요? 국어, 유지, 뭐라고? 수도용지. 자,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뭐라고? 채용용지. 자, 그다음에 뭐예요? 유원지. 자, 그다음에 종교용지. 그다음에 뭐예요? 사적지. 그다음에 뭐예요? 묘지. 그다음에 뭐라고? 잡종지. 자, 그다음에 양호장이에요. 양호장. 그다음에 주유소용지. 그다음에 뭐예요? 주차장. 그다음에 창고용지. 창고용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지목의 표기를 물어보면서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감정평가사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자, 이게 공원용지를 물어봤어요. 공원용지. 다음 중 지목의 표기 방법으로서 바르지 못한 것.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공원은 공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공원용지라고 할 것 같아요? 공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름 넣으러 가죠? 제가 어제 일산에 가니까, 일산 가서 지금 기름을 넣으려고, 그래서 뭐예요? 그 좀,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이렇게 인터넷이 글쎄 좋은 거지, 인터넷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 일산에도 호수공원이 있어요. 그 호수공원 주유소가 1293원인가? 칠산대가, 일산에서 칠산대. 여기는 기름값이 칠산대가 얼마입니다. 1300이에요? 여기 좀 덜 훌륭한 도시입니다. 너무 기름값이, 1300, 에? 그 질산계 1300에? 거기 가니까 질산대가 1293인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 들어갈 때 주유소에 간다 그래요? 주유소 용지에 간다 그래요? 그 주차장은 주차장 간다 그래요? 주차장 용지 간다 그래요? 그 지금 두 개 얘기해 놓고 보니까 뭔가 지금 찝찝하죠? 그래.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는, 주유소에는 뭐가 붙어, 이거? 용지란 말이 붙어. 그죠? 그 문제 나오면 틀리겠지. 왜 맨날 주유소 간다 그래지 주유소 용지 간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용지라는 말이 붙는 거하고 안 붙는 차이가 뭐냐 하니까. 그럼 대부분 보면 이 토지 위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건물이 있다면 용지라는 말이 붙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에는 뭐가 있어요? 건물 있지. 큰 주유소는 뭐가 있어요? 거기 맥도날드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다 있지. 주유소. 근데 주차장은 대부분 이런 타워 이런 저기는 그 상가 건물이니까 그거 말고 일반적인 뭐예요? 주차장은 어디에다 공터에다가 뭐예요?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 조그만 거 갖다 놓고 하지.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 주차장은 뭐가 없다고? 건물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보세요. 자, 창고용지는 창고 있죠? 학교용지는 뭐가 있어요? 학교 건물 있잖아. 그 다음에 종교용지는 뭐가 있어요? 교회 뭐 사찰 건물 있잖아. 하여튼 용지란 말이 붙는 것은 뭐가 있다고? 왜? 땅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건 다 기억할 거 없고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뭐라고? 주차장하고 주유소는 뭐가 있다고? 주유소에 건물이 있다. 용지가 말이 붙는다는 쪽. 그 다음에 공원은 뭐예요? 공원은 우리가 이제 큰 공원 이런 데는 그 공원 사무실이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조그만 공원들은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 어떤 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공원에 뭐가 없다고? 건물이 없어. 그냥 공원이라 그러지. 공원용지란 말을 안 씁니다. 이해하셨죠? 두 가지만 기억하자. 공원은 뭐라고?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용지 아니에요.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어디에? 주유소에 뭐 붙는다고? 용지 붙는다. 여기 보자니까. 자, 그거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써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쓴다는 것은 자, 이렇게 토지 대장에는 자, 만약에 과선이면 과선이라고 세 글자 쓰고 목장용지라는 목장용지라고 네 글자를 다 씁니다. 근데 어디에는 이 도면 있죠? 이 도면에는 이 숲별지가 등록하니까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14 뭐라고 목장용지라고 네 글자를 다 쓰면 칸이 뒤져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하나만 써요. 14목이라고. 그 다음에 자 15 뭐라고 수라고 쓰면 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도용지. 한 글자만 쓴다는 거죠. 근데 첫 글자만 쓰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공장용지는 장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공자가 뭐예요? 뭐하고 겹치는 거예요 지금? 공원하고 겹쳐요. 그 다음에 하천은 왜 천이라 쓰냐면 이 학자하고 하천이 뭐예요?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투리가 심해서 남들은 뭐라고? 확실이라고 하는데 학실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있죠? 그래서 뭐예요? 그 할머니께 얘기했는데 서로 지켜보면 서로 다른 말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 어디 그 유모집이나 그런 데서 이제 본 얘기인데 뭐라고 이거 이렇게 전시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정권 잡고 미국에 가니까 그 얼굴 도장 받으려고 미국에 항상 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되면 그러면
자, 그럼 뭐예요? 이 레곤이라는 사람이 실은 내 국가, 이제 다른 나라 원수가 오니까 뭐야 이렇게 좀 손님 맞이 할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 그 만찬을 해주는데 누가, 거기 이제 보좌관들이 레이건한테 각하,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 지금 누가 레이건이 뭐예요? 무슨 이제 스카치 더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전 씨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럼 미트라고 얘기했겠지, 이분도. 응? 미트라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좀 말귀 못 알아듣는 분도 한분또 계셨나 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지? 그 남편이 뭐라고 했으니까? 미투라고 했으니까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미쓰리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튼간에. 응? 그래서 잘 알아듣고 갖다 줬대. 응? 여튼간에 그게 정말인지 뭔지 나도 몰라. 나도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소통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싸리 확실하게 뭐로 하라는 게 하루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게니까 천으로 하라. 그 얘기 천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 유원지는 뭐예요? 유가 아니라 뭐라고? 원이니까, 만약에 뭐라고 이거? 16원이라고 돼 있으면 이 땅은 무슨 땅이라는 게니까, 유원지도 아니게 유원지, 유지가 아니라 유원지. 그 다음에, 같은 주니까 뭐예요? 주차장은 뭐라고 이거? 차로 하지 않니까 차로. 그래서 두 번째 음지를 취하는 게 있다. 그두 번째 음지를 취하는 게 뭐예요? 두장 얼마 차라고? 두장 1,000원 차. 이렇게 외우자는 게두장 1,000원 차라고. 제가 굳이 1,000원짜리를 안 꺼내더라도, 1,000원은, 두 장은 1,000원이죠? 2,000원은 얼마 차라고? 1,000원 차다니, 1,000원 차. 이게 두 장은 1,000원 차 외우자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꼭 그런 문제가 나오면 써놓고 외워야 된다는 게. 그래서 장은 뭐라고? 공장 용지. 그래서 뭐라고 써 있으면 여기 건네 만약에 뭐예요? 17장이라고 돼 있으면 이 땅은 무슨 땅이라는 게니까 이건 공장 용지고 뭐라고 돼 있으면 공짜라고 돼 있으면 이건 뭐라고 이거? 공원이라는 게. 공짜 보면 공장 생각하지 말고.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두장 1,000원 차. 장은 뭐라고? 공장 용지. 천은 뭐라고? 하천. 원은 뭐예요? 유원지. 차는 뭐라고? 주차장이다. 두 번째 음절을 취한다. 두 번째 음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18 뭐라고 주라고 돼 있으면 이 주는 뭐예요? 주유소예요, 주유소. 뭐라고 써 있어야지? 차라고 써 있어야지. 이게 뭐라고? 주차장이고. 어?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그 내용이 먼저 어디 나왔냐면 여러분 책몇 페이지에 250 3페이지 있죠? 4번 있죠? 253페이지. 그래서 253페이지, 거기 4번에 지목의 표기 방법을 별표해 두시고, 자, 253페이지 4번 지목의 표기 방법을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1번에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족도 임야도에 등록되고, 경계점 좌표도법, 그건 이제 지금 공부할 거 없고, 어? 그래서 지목은 목도장이에요. 그래서 왜, 목도장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에는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에는 뭐라고? 부호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목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에 돼 있다. 그래서 자, 지목, 목자 빼고. 그다음에 뭐예요? 도면하고 대장. 그래서 목도장, 목도장.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죠? 항상 뭐예요? 어디 스티커 세 개를 만들라고. 그 스티커 세 개가 뭔데? 목도장하고 건전지하고 뭐예요? 반지꽃 세개 스티커를 어디에 붙이고 전화기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뭐라고? 목도장 볼 때마다 뭐예요? 어? 지목은 어디 있다고? 도면하고 대장에. 건전지 볼 때마다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신 건지, 그죠? 반지 볼 때마다 뭐예요? 반지 축척. 그렇게 외우라니까, 그렇게. 어? 그렇게 스티커. 그러니까, 만약에 전화기에 붙여놓기 싫으면, 어디에다가, 책에다도 꼭 붙여놓고, 공시법 책에라도 붙여놓고, 볼 때마다 그거 외우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 중요해. 자, 그래서 꼭 별표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인데 2번 그랬죠? 그러나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지독도나 임야도에 뭐할 때는 등록할 때는 다음에 부호를 표기해야 된다. 첫 글자를 따라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첫 글자를 따지 않고 뭐라고? 차문자가 그 차자가 두 번째 차예요. 요즘은 차자라는 말을 한자표현 안 하고 뭐라고? 둘째 문자, 둘째 문자, 둘째. 자, 두 번째 문자라고 표기한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 공장용지는 뭐라고? 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원지는 원. 자, 주차장은 뭐라고? 차. 이렇게 두 장, 천원 차. 이렇게 외우자. 자, 앞에 보세요. 자, 다시 앞에 보시면 뭐라고? 자, 집원. 그 240페이지 그 1번 전이죠? 그 우리가 이 지목을 뭐예요? 지목을. 자, 몇 가지로? 28가지를 뭐예요? 28가지는 네 가지로 이제, 자, 네 가지로 뭐 해보면, 네 가지로 모아보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자, 특징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단서조항이에요. 다만 단서조항이고. 세 번째는 큰거 안에 작은 거예요. 큰거 안에 A 안에 B.
네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뭐예요? 특징도 뭐예요? 단소량도 없는 게 잡종기입니다. 이 잡종기를 할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럼 정과 답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저는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지 않아요.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 물을 뭐 하지 않는다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요. 그 한마디로 물을 대지 않아요. 우리가 논에는 모내기 할 때, 자, 모내기 할 때 우리가 보통 뭐예요? 4월 말 이렇게 4월 때 모내기 하죠? 5월 초나. 모내기 하면 이 논에다가 뭐예요? 물을 대줘야지만이,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지만이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지금 뭐예요? 저는 물 대면 큰일 나지. 다, 이, 뭐예요? 이 전에 특히 뭐예요? 상추, 고추 이런 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물을 이용하지 않는 건 전. 물을 뭐예요? 물을 직접 이용하는 건 뭐예요? 물을 이용하는 건 뭐라고? 답이다. 이 경작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자. 이제. 그러면 답은 이제 시험, 야, 저는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죽순 나오죠? 죽순. 자, 식용용 먹는 죽순은, 자, 우리가 중국 음식주의 짬뽕에 뭐예요? 죽순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죽순은 당연히 뭐예요? 식용용 죽순은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림지. 중림지는 대나무 숲이에요. 중간에 임자가 숲을 임자입니다.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할 때 님자가 임야 얘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거기 그 1번 그 전에 뭐예요 전에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줄치시고 물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곡물 원회작물 과수류는 제외되죠 네, 과수원이니까 그 다음에 약초 뽕나고 묘목 동그라미 묘목을 뭐예요 묘목을 재배하는 것도 전이고 그 다음에 거기 죽순 동그라미 죽순은 뭐라고 전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답은 물을 상식으로 출시돼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고 있어 있죠? 그 다음에 용배수가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배수가 용이하다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물 배수가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자 답이고 만약에 배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그러죠? 만약에 물 배수가 뭐하지 않다? 배수가 용이하지 뭐예요? 용이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이건 당연히 유지입니다. 아, 그래서 이 답하고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하고 비교할 때는 전하고 비교할 때는 뭐예요 물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왜 답은 뭐예요 아 가물면 가둬서 물 받아주고 자 만약에 뭐예요 자 비가 많이 와서 홍수지면 뭐예요 뚝을 터줘야 되죠 어 그래서 배수가 뭐예요 배수 자 물을 직접 이용하고 이용하면은 답 이용하지 않으면 전 배수가 용이하면 뭐예요 답 만약에 늪 같은 지역에서 배수가 안 되는 지역에서 미나리 왕구를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라고 있다 하게 되면 유지. 직접 물을 뭐예요? 물을 이용해서, 배수를 이용해서 뭐예요? 미나리를 재배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답이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과수원 나오는데 과수원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이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있죠? 그걸 꼭 뭐 해줘야 돼? 재배를 해야 돼, 재배. 과수원은 꼭 뭐 해야 된다고?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수원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자, 어디에서, 산에서 뭐예요?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라. 어? 자, 우리가 뭐예요? 자생한다. 자생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과수원이 아니다. 꼭 뭐예요? 재배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단소조항에, 다만 단소조항에 뭐라고? 과수원 부지에 있는 사람 사는 주거부지 있죠? 이건 대로 합니다. 세금을 따로 걷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잔머리 잘 돌리신 분은 이런 규정을 안 두면 어디에다가, 자, 지방에다가 뭐예요? 그림 같은, 대구 같은 뭐예요? 한 만 평에다가 그림 같은 집 짓죠? 그 다음에 꼭 앞마당에 사과나무 한 5가래 심어 놓고, 여기 과손이다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게요. 여기만 과손이고, 요건 따로 모르고 걷어야 돼, 이거. 대류세금 걷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응? 자, 그래서 과손의 특징을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목장용지 하게 되면 초지 동그라미, 초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초지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초지는 뭐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뭐예요? 풀이니까. 자, 저 동물들이 뭐예요? 풀 뜯어 먹어야 되겠죠? 초지는 목장용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축산법에 의해서 짐승이 있어요, 짐승이. 이 축산법에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자, 짐승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여러분 거기 248페이지 거기 참고 나오죠? 그 축산법 2조에 나온 가축의 정의 나오죠? 가축의 정의. 가축의 정의 나오는데,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뭐 기억할 사항은 뭐만? 그냥 뭐예요?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관련된 거. 소. 그 다음에 뭐예요? 돼지. 그 다음에 뭐예요? 돼지. 말 있죠? 말. 특히 말은, 자, 목장용지 말은 종마장. 그 다음에 운동하는 말은 뭐예요? 승마장.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경마장 있죠? 경마장. 아, 그건 유언지입니다. 딱 세 개를 구별합니다. 뭐라고? 자, 무슨 말은? 새끼 있죠? 새끼. 새끼 낳고 키우는 말은 무슨 게 종마장. 목장용지. 그 다음에 운동하는 말 있죠?
승마장은 뭐야, 당연히. 채용용지. 그 다음에 경마장은 유원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림포는 이제 뭐예요? 오리. 그 다음에 뭐예요? 닭. 그 다음에 타조. 꽁이죠, 꽁.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게 바로 목장용지다.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15회 시험에 나왔던 게 뭐예요? 꿀벌과 매출인데, 이 꿀벌과 매출이 시험 문제 내고, 그 인간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안 내는 거 보니까, 죽었을 거예요. 그때 26만 명이 지원해갖고, 그 합격자가 200몇 명이에요, 200몇 명. 그 26만 명이 지원했으면 10%만 해도 2만 6천 명 뽑아줘야 되는데, 합격, 그렇게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나갖고, 재시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다음부터 뭐예요? 아마 학생들한테 공격을 받아갖고, 어디 H대학교 무슨 개공 교수로 갔는데, 그 H 교수님 막 하도 인터넷에 접속하다 보니까 불통이 나왔고, 나중에 그 H대에서 그 홈페이지에 나왔어요. 암흑의 교수님은 우리 대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충격에 죽었는지, 그다음부터 문제를 안 내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마 지렁이도 낼 인간인데, 죽었다는 생각이, 잘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건 빼고, 뭐래도 이해되자는 얘기니까, 뭐라고 구제역 걸린 거하고, 뭐라고, 자, 조림프렌즈 있죠? 그런 진성만 한번 이해를 하고 가자는 점. 그 다음에,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부지 있죠? 목부들의 주거부지는 지목을 뭐라 하자는 얘기고, 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임하에서 이제, 임하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산림 및 원야라고 하는 건, 원야는 일종의 구릉이에요. 들판 같은 구릉 있죠? 낮은 구릉. 이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림자 들어가 있죠?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 대나무 많은데, 암석지 돌 많은데, 근데 자갈땅, 모래땅, 습지, 항무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갈대밭. 근데 이 갈대밭하고 항무지하고 같이 써 있으면 헷갈려. 이 황무지는 뭐예요? 임야야. 근데 우리가 황무지를 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해수욕장인데 그게 모래땅이야. 이 모래땅이 그게 모래가 임야야, 그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헷갈리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황무지라고 써있다든가, 그 모래땅이라고 써있다든가, 아니 뭐예요? 모래땅. 자, 아니 뭐예요? 자갈땅 있죠? 자갈땅. 그러면 이제 뭐 볼 때마다 이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보다 외워야 되는데, 앞자 따자니까, 앞자. 그래서 앞자 따서, 자, 황무자가, 황자가 누르황자니까, 이 황무자 쓰고 산에 간다, 네, 황무자 쓰고. 혹시 이제 그 학원 오는 길에 꼬마들이, 아이들이, 아이가 유치원이라 했잖아요. 그 유치원 아이들 특히 그 노란 모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요새 모자 안 써요, 이제는? 그 애들 노란 모자 쓰는 것 같던데? 안 써요, 요새? 그냥 하나 씌워. 그래서 걔 볼 때마다 외워. 걔 황무자 쓰고 노란 모자 쓰고 산에 간다고. 하여튼 그래서 무슨 모자 쓰고 황무자 쓰고 뭐 간다고? 산에 간다고. 산에 간다. 그래서 하여튼 요새 이제 그러면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머리 매일 못 감아야죠. 매일 아침에 머리 감고 막 머리도 안 말리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이제는 뭐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감고 그래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머리 좀 자르시고, 이제 뭐야, 모자 하나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1대1 할 때, 모자 좀 하나, 황모자 하나, 노란 모자 하나 쓰시고, 모자 쓸 때마다 뭐 외우자고, 황모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고, 그 좀 외우자니까, 그렇게 해야지. 언제 매일 그 시간 없는데, 머리를 매일 감고 그런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응?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 시간에 빨리 뭐예요? 빨리 공부해야 되니까, 하여튼 머리는 딱 감고 말리고 딱 그 한 5분 정도면 될 수 있도록. 자네, 정말 머리 잘 자랐어. 어디 쳐다봐. 지금 구막 내 자네 얘기하는 거. 그렇게 머리 금방 말리지, 머리. 그지? 그래, 그게 공부하는 자세야, 그게. 아주 상당히 좋아, 하여튼. 애들 학교 가는 그날까지 그 정도 머리를 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머리 감으면 한 5분이면 그냥 금방 말리지, 그니까. 그지? 이렇게 털어버리면 끝나지?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하여튼 그래서 무슨 모자만 볼 때마다, 황무자 볼 때마다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고 그렇게 외우자니까 헷갈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는 단소조향이 중요합니다. 단소조향이. 그 단소조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있죠? 당연히 광천지지. 내가 지방에 땅 샀는데 땅에서 뭐 기름이 쏟아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어디 이 얼굴 광대뼈가 광천합니다. 하도 기뻐갖고. 그래서 광천지야, 우리. 너무 기쁘니까. 근데 우리가 단소조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기 단소조항에 뭐라 했어요? 그런 온순물하고 약순물하고 이런 물들을 이 딴 데로 이송하는 뭐예요? 송류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송수관 있죠? 송류관, 송수관. 이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관자가 붙어 있으면 지목이 뭐라고? 잡종지다. 지목이 뭐라고? 잡종지다. 그러니까 잡종지. 자,
잡종기다. 여기 써놓으세요. 잡종기라고. 그 다음에 염전은 단순정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천일병식 자 방식 있죠? 천일병 천일지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 하늘전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일 태양 하늘에 있는 태양 일 그다음에 재 만들 자자 소금 염자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든 게 그게 뭐예요? 염전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력을 이용했다 뭘 이용했다고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그럼 동력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뭐라고 공장 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주지 않게요. 공장 용지 단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라고 얘기했을 때 대는 뭐예요? 대는 우리가 만약에 토지 위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만약에 이 건물의 용도가 자 공장이 있으면 공장 용지고 학교가 있으면 뭐예요? 학교 용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자 뭐가 있으면 그 자 이 수도적 있죠? 예컨대 만약에 수도 그 저기 뭐 정수하는 그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자 학교가 있으면 학교 그 다음에 종교용지 있죠? 교회나 사찰 있으면 뭐예요? 저기 다니까 종교용지 그러면 우리가 이 영구적인 건물 중에서 용도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주거 사무실 점포 있죠? 사람 사는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이거 오피스텔 있죠? 주거 사무실 점포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 있죠? 그래서 극장 같은 거 문화시설 그래서 우리가 자 중앙국립박물관 용산에 있는 곳은 대입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에 있는 뭐예요? 세종문화회관 그 대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있죠? 그 다 대다 하는 게 오히려 문화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거기 그 박스 안에 뭐예요? 그 박스 안에 거기 참고해서 실내 수영장 나왔죠? 그거 대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실내 수영장이라 나오면 자 실내 수영장이라고 써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 상가 건물 휘팅 센터에 실내 수영장을 만드니까 지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실내 체육관이라 나왔어요. 실내 체육관. 이렇게 실내 뭐라고? 실내 체육관이라 나왔으면 이 실내 체육관은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체육용지다. 체육용지. 무슨 용지라고? 체육용지에 해당한다. 아니죠. 물론, 여러분 상가 건물에 태권도장, 합기도도장, 태권도장 있죠? 그런 도장은 그건 대예요. 상가 건물에 있는 건 대란죠. 자. 그 다음에, 자, 공장용지에서 벌써 공장용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얘기니까, 어딜 보냐 하게 되면, 공장 안에 있는 뭐예요? 의료시설 이런 게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세 번째 줄에 줄이나 쳐놓으세요. 뭐라고 됐어요? 이 같은 공장 안에 있는 뭐예요? 안에 있는 의료시설 나오죠? 이건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 지목을 공장용지로 본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넘기세요. 자. 몇 번, 거기 10번 학교 용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는 게 학교 용지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 용지 중요한 건 뭐예요? 단서 조항이에요. 2번 그러나 나오죠? 자, 거기 실습지 기숙사 사택이 나오는데, 뭐, 거기 그 실습지 기숙사 사택이 학교 구역 내에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학교 용지예요. 근데 거기 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완전히 분리됐다 그랬죠? 완전히 분리됐다 하게 되면, 우리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숙사하고 있죠? 이 기숙사 사택이 나오는데, 왜? 기숙사하고 사택은 완전히 분리했으면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건 지목을 뭐라 하겠다는 게 이거 대로 하겠다는 게 완전히 분리했으니까 근데 실습지는 그 학교 용도 있죠? 학교가 임업에 관련된 학교라면 임야고 그 학교가 뭐 농업에 관련된 학교라면 뭐예요? 그건 뭐 농지겠죠? 전담이겠죠? 근데 그래서 그건 잘 시험에 안 달아지니까 사택하고 뭐예요? 기숙사나 좀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주회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나 그 이 가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나오죠? 노상주차장. 이 노상주차장이 나오는데, 노상주차장은 길로자예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나오게 되면 길로자니까, 당연히 이건 뭐예요? 이건 도로다. 뭐라고? 지목이 도로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설주차장이라고 나오면, 이 부설주차장은, 만약에 이 부설된 게, 어디에? 철도용지에 부설됐으면 철도용지, 학교용지에 부설됐으면 학교용지죠? 만약에 주된 용도가 앞에 써 있으면, 이 주된 용지에 따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로 읽고 뭐예요? 주차장 19조에 의한 자 시설물 부지 인근 시설물 부지 동그라미 거기 뭘 동그라미시라고 시설물 부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설 주차장이 나오면 이건 진짜 주차장이다 무슨 단어가 나오고 시설물 부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차장이 나오면 부설 주차장이 나오면 진짜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나번에 줄채 보시면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뭐예요? 물리장과 야외전시장 나오죠?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 전시장 쓰세요. 여기다. 이거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뭐라고? 잡종지 단지. 그
그 다음에 12번 주요 성지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서조항 다만입니다. 다만. 자, 출처보세요. 뭐라고?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열 있죠? 어디 안에 있다고? 자, 정비공장 안에 있죠? 자, 10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A 안에 B입니다. A 안에 B.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자, 정비공장 안에 있는 급유송유시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중요한 게 핵심어가 주시세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자 관계법령에서 뭐예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가 뭐냐 하는 게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는 어느 분이 자기가 창고용지에서 콩나물 키웠다 그래서 잽싸게 뭐예요? 답을 창고용지로 찍었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 콩나물을 재배를 다 했죠? 이 콩나물을 이제 어디에 그 물건을 뭐예요? 보관하고 저장이란 말이 나와야지 창고용지입니다. 무슨 말이 안 나오면 보관 저장이란 말이 안 나오면 절대 뭐가 아니에요. 창고용지가 아니에요. 항상 창고용지는 자, 콩나물을 키우는 건 잡종지고 콩나물을 키워서 뭐라고 보관하고 뭐 해야지만이 저장을 해야지만이 뭐라고 이게 창고용지다. 그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14번의 도로에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도로에 중요한 것은 자 몇 번째 그 세 번째 줄에 출치세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뭐라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죠. 이게 바로 뭐 A 안에 B예요. 이 고속도로의 특성상 고속도로 한번 들어가면 톨게이트 아니면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는 아무리 건물이 있다 하지만 어디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도로다. 이게 도로.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줄에 주세요. 뭐라고?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단지 안에 설치된 안에 동그라미 안에 설치된 통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면 이 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지목은 뭐라고? 대구.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뭐예요? 공장용지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도로가 아니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큰 거 안에 있으니까. 큰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로 안에 있다는 얘기죠?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안에 있다면 뭐예요? 안에라는 말은 A 안에 B니까 큰 거를 본다. 이것만 모르면 여러분 이해만 해도 한 대여섯 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하면 뭘 물어본다고? 큰 거를 물어본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어?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거지. 시간이.